아까 전에 전화하셨다는데 손주한테 장난을 쳤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네. 3학년 김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김희연입니다. 안녕. 귀엽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네. 여준다고 해가지고 자꾸 엿 먹으라 해서 먹는다고 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막 입에 넣어주면서 이빨을 꿀밤으로 때려가지고 엄청 아팠어요. 손톱으로 때렸다고 이렇게? 아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엿 먹을래? 이러면 막 애들이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를 얼마나 연습했어요. 나 아무도 아무도.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아. 저도 주세요. 아 저걸 얼마나 연습했을까. 아버님 그만하셔도 돼요. 예, 예, 예. 요술 세 개째 드시고 계신데.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외할아버지. 어이없나보다 쟤도. 왜요? 네, 할아버지가 보트를 타자고 해서 갔는데 할아버지가 혼자 딴짓 하다가 저 물살에 떠내려갈 뻔했는데 다행히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줄 잡아당기고 숙조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랑 저랑 홍콩 여행을 갔는데 좀 살이 찐 누나들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정말 연약하시네요 이러면서 놀리고 그러고 진짜 완전 부끄러워요. 근데 그러면 당하기만 했어요? 할아버지 한번 딱 그렇게 복수 한번 해주시고 그랬어요? 연어 초밥을 한번 해준다고 하면서 안에 와사비를 잔뜩 넣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줬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정말 너무 싫으면 친구가 없을 것 같아. 친구 많으세요? 많죠. 귀여워. 친구 없어서 지금 가족분들한테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름 대보세요. 많아요. 아버님 호탕함을 보면 마을에서 장점 하겠는데요. 직함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이장을 보고 있죠. 장난꾸러기 이장님이시구나. 그냥 나서기 좋아해서 한 거고 저희가 여름철이나 겨울철 한철 장사인데 폭우가 내린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여름에 야영장에 막 손님들이 엄청 많았는데 갔어? 다 간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폭동이 일어났겠는데? 네, 아빠한테 찾아서 도대체 이렇게 왜 방송을 한 거냐고 막 네. 따지고 화내고 네. 막 이랬는데 아빠는 그때도 그냥 장난이었다고. 대피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엿 하나 먹고요.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아버님. 아버님 하야하셔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날 일기예보 보셨어요? 아니 안 봤지요. 안 봐도 덕이산에 구름이 덕이산 구름만 보고 비 올 구름이 있고 안 올 구름이 있어요. 그것만 네. 봐도 알죠. 근데 비가 오기는 왔지 많이 안 왔지만. 아니 그래서 오늘 동네 분이 나오셨대요. 네. 여기 오기 쉽지 않은데 진짜. 아버님 말이 우주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신고하러 온 거 아니야 저희들한테.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마을에서 어떤 분으로 통하세요? 되게 쓸데없는 방송을 많이 하세요. 이제 저녁을 먹고 있으면 방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 칙 이렇게 들리면 저희 아빠가 자 또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밥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뭐 맛있는 반찬하고 맛있게 드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방송이. 방송이에요? 더 동생보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곤란한 적이 더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또 없어요? 큰딸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 아버지가 사람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보시다시피 보증을 한 7군데를 써주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터져가지고 바로 밑에 동생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원서도 내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엄마는 그냥 몸져 누워 있었어요. 다 생사를 포기하고 그때 정이가 3살? 아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이 데리고 그러고 뭐 시험 보러 다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다시 그 집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보러 아빠랑 법원에 갔는데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 경매 공부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지할 때는 진지해야 하는데 늘 매사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그때는 좀 많이 화가 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냥 받아들이지만
우리 정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머님이 안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다 나오셨는데 어머님이 안 나오셨네요. 왜 안 나오셨어요? 어머님이 사실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엄마가 6년째 그 손해위축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세요. 근데 그 병이 손해가 작아져서 운동신경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파킨슨병.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도 지금 5년 지나면 못 걷게 된다고 했는데 6년이 됐는데 아직 걸어다니시기는 하는데 이제 너무 자주 넘어지시는 게 잦으시니까 힘드시겠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넘어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아 오늘 왼쪽으로 넘어졌으니까 다음번엔 오른쪽으로 넘어지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 상처하신데요. 아버님 이거 너무 심하신데요. 아니 아버님 이런 장난은 아, 그 장난이 아니고요. 그 아픈 사람보다도 옆에서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랄까 뭐 또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환자 취급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냥 힘든 상황일수록 좀 더 재밌게 넘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만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건 없다라는 거 같은데. 아, 그럼요. 김병에 장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나름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딸도 좀 이해를 하시나요? 네, 저도 그러니까 원래 같이 살다가 나온 것도 엄마를 케어하기 저도 힘들 때가 너무 많아서 나왔는데 아빠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해하는데 병실에 막 늦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화장실을 가시는데 그게 운동신경을 잃는 거니까 넘어지신 거예요. 인중이 찢어지고 이가 깨지고 이렇게 돼서 그때 보면서 되게 아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병원까지 입원했는데 좀 일찍 다니시고 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같이 계셨으면 화장실 가는 것 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쵸. 엄마가 그리고 약간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침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올 때까지 꾹 참고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게 되게 진짜 아빠가 원망스러워. 우리 장녀 우리 큰딸이 봤을 때는 아버님이 어머니를 좀 잘 살펴주시는 것 같아요. 아빠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막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저희 동네에 가도 다들 아빠 정말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진지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엄마는 아프시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건드셨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자존심을 건드는 부분도 있지 예를 들자면요? 않나. 엄마가 그 병의 일환이긴 한데 악몽을 진짜 많이 꾸세요. 아, 주무시다. 네. 근데 악몽을 꾸시면은 그게 한 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저는 그게 무서워서 그냥 엄마랑 살면서도 엄마가 꿈꿀 때마다 진짜로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꿈을 꾸다가 그래서 손잡아주거나 깨우거나? 그래도 깨우거나 하는데 아빠는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엄마가 이래서 자기가 늦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그걸 엄마한테 들려드렸어요? 네. 엄마한테 들려드려요? 네, 엄마한테도 들려드리고 제가요 술을 저희 식구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많이 안 먹었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같이 자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술이 약간 되고 식구가 잠들었을 때 들어가면 내가 잘 수가 있잖아요. 녹음은 왜 하신 건지가 궁금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것은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를 들으실 때 어떠셨냐고요. 엄마가.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안 좋죠, 아무래도. 자기 본인은 모르는데 그게 참... 큰딸이 말한 그게 엄마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건드렸지 않았나. 그래서 둘째나 이렇게 막둥이나 큰딸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오늘 어떤 다짐을 좀 받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다짐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엄마가 아픈 지도 벌써 6년이 됐고 가족들이 진짜 지금은 그래도 웃으면서 이제 엄마 아픈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아빠가 환갑도 넘으셨는데 장난 많이 치시고 하니까 엄마 아픈 거에 대해서만큼은 가벼운 장난들만 이렇게 치면 저희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맞아요. 아버님처럼 이렇게 유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에서 있으시면은 이렇게 엿 한 번만 먹어도 즐겁고 막 이런데
너무 진지해야 될 때 마저 장난을 쳐버리고 속상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으로 좀 진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죠. 아버님 어떠세요? 그분 딸의 말에 대한 답변을 아버님이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저희 식구를 나서려고 안 간 데가 없어요.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녔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갔다 오고 작년 봄만 해도 부산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우리 정의 말대로 앞으로 제가 더 남편으로서 또 나설 수 있으면 나설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저희 식구를 도와주게 되셔야죠. 네. 아니 아버님이 지금까지 엄마 보필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딸은 지금. 그럼요. 근데 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 최소한 우리 장녀도 원했잖아요. 최소한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해줘야 될 말은 해줘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 게스트들 투표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지저부터. 저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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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고민이라고 좀 누르고 싶습니다. 네. 네. 상처를 받고 했다면 수위 조절은 아무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지는 않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고민이라고 생각돼서 고민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런 생각 변화였는데 또 아버님이 마지막에 뭔가 개선할 뭔가 의지를 충분히 보이시고 또 네,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아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운 아버님이지만 딸 입장에서는 또 그 즐거운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진심을 다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빠, 엄마 아프고 나서 아빠가 제일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나도 그냥 아직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엄마 옆에서 못 있어주고 아빠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정희야 아빠도 아니 아빠 얘기 아버지, 다 듣고 예. 아니 아빠 쑥스러워가지고 아버님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다가 엄마한테 엄마 진짜 오늘 나오면 안 되냐고 했는데 엄마가 끝까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도 병 때문에 힘든 건 제일 본인이겠지만 그냥 우리 가족들 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어서 그냥 이렇게 추억거리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잘 이겨내고 더 무뎌지지 말고 엄마한테도 우리 모두가 다 잘하면서 그냥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고 느낀 게 자식들을 잘 키우셨어요. 예. 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너무너무나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지막 남은 짐은 어머님이 지금 아프시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 안에서는 조금 진중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버님 이제 마지막으로 따님에게 직접 네. 얘기해 주세요. 딸 이름이 어떻게? 언니들 둘이 자, 7가에 내고 너만 남았잖아. 그래도 너는 자주 와야 돼, 집에를. 네? 그래서, 그래야 장난을 치시죠, 네. 딸한테. 예. 그래서 앞으로 심하시니까. 하여간 엄마한테 더 잘하고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 엄마가 낳을 수 있다는 희망. 그러면 아빠는 어디까지도 갔다 올라니까 엄마가 낳는다면 네. 정희도 사회생활 잘해야 돼. 네. 아, 눈물이 많은 것 같아. 담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딸은 생전 처음 아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는 아빠는 감동받았죠? 네. 속마음을 다. 그럼요. 이런 모습 자주 보여주세요. 네. 딸이 갖고 싶었던 게 이제 엄마도 이런 소중한 추억을 갖고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으면 이 카메라. 여보. 네. 99천동 방송. 앞으로 당신 더 내가 더 지킬 거고 한 산 날까지 지난 건 다 잊어먹고 앞으로는 당신한테 너무 더 잘하고 여보. 사랑해. 네. 아버님, 내친 김에 그 경매로 집 찾았을 때 딸한테 하고 싶었던 말 한번 해줘요, 딱. 덕희야, 고마워. 응? 고마워. 네. 그래요, 아버님. 진짜, 저는 정말 마지막에 아버님 모습 뵈면서 그럼. 정말 좋은 게 아버지는 지금 정말 재밌고 좋은데 가끔 가다가 그런 진지한 아버지의 모습, 진지한 남편의 모습, 진지한 어떤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네.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믿을 수 없는 고민 과연 몇 편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135표. 오호.
자, 115, 135. 아, 네. 네.